12호 태풍 무이판은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대만 카오이안 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58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약 11km의 속도 6노트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12호 태풍 무이판은 9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9시에 989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82km로 중국 저장성 닝보 앞바다 외에 위치한 조산시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를 보면 9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중국 상하이에 98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75km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아이콘 역시 9월 15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984헥토파스칼, 시속 75km로 중국 저장성 닝보 앞바다에 위치한 조산시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11일 일요일 오전 6시 일기도를 보면 12호 태풍 무이판은 950헥토파스칼, 시속 15km로 중국 저장성으로 이동 중이며 우측에는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천사 헥토파의 열대저압부 두 개가 보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1기도 상에서처럼 12호 태풍 무이파와 어제 9월 10일 토요일에는 JTWC에 노란색 마커가 붙어있던 92호 열대요란이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오렌지 서킬로 바뀌었으며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제는 노란색 마크가 붙어있던 93호 열대요란이 오늘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TD-15W라고 표기가 되어 열대저기압이 되었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9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한국기상청 및 일본기상청에서는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TD-15W 열대저기압에 대한 태풍 통보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도 금일 오전 중에 한국기상청에서는 25호 열대저압부라고 태풍 통보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을 살펴보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와 독일 기상청 아이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예측과 똑같이 9월 15일에 987헥토파스칼로 중국 저장성 닝보 앞바다에 위치한 조산시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유럽, 미국, 독일,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 모두 9월 15일 목요일에 중국 상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헥토파스칼 영역 1기도 상황을 보면 일본 쪽에 자리한 아열대 고기압은 여전히 그 세력이 건재하고 위치 변동도 거의 없는 반면 중국 남부 쪽에 위치하던 아열대 고기압의 봉우리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현재 STS급 이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무이파 입장에서는 고기압의 봉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고선이 형성된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북상하는 것이 보다 쉬운 경로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예측은 몇 시간 혹은 24시간 이내에 바뀔 수가 있으므로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에 대하여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무르복의 뜻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점박이 목을 가진 비둘기의 일종입니다. 한편 작년 2021년 9월 7일에서 18일까지 활동했던 14호 태풍 찬투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작년 2021년 14호 태풍 찬투는 작년 9월 14일 새벽 3시에서 16일 새벽 3시까지 중국 상하이 해역 앞에서 오랜 시간 정체하다가 9월 16일 오전 이후 이동 속도가 증가하였고 17일에 제주도 전남, 18일에 거제, 부산, 경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12호 태풍 무이파의 진행 상황을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라 열도에서 9월 9일부터 오늘 9월 11일 오전 9시 51분까지 1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 지진을 살펴보면 군발 지진은 강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라 열도에서 수십 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도쿄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올 2022년 2월에도 도쿄라 열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 발생 후에 3월 16일에 저녁 11시 36분에는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2021년 4월 16일 기준 일본 도쿄라 열도에서 4월 9일 23시 30분을 시작으로 7일간 유감 지진만 약 230회, 무감 지진까지 더하면 60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이 도쿄라 열도에서 발생한 후에 후쿠시마 근처의 미야기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이 도쿄라 열도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도토리 해역에서 9월 7일 이 만 마리 이상의 많은 물고기들의 이 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이 산소 결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물고기들이 대량 죽었을 경우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본에 많았으므로 이 역시도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